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와우, 좋아요. 오늘의 영상은 연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참고할 만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객관적이긴 하지만 알바를 하시면 됩니다. 단, 활동도 하고 싶다 그러시면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알바를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예민하고 난감한 질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나이가 어리면 소속사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그러면요. 일단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소속사를 들어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연락이 옵니다. 뭐 현장에 가서 이 배우 되게 좋다 그러면요. 매니저가 됐던 누가 대표가 됐던 누군가가 와서 명함을 주거나 또는 이 배우 너무 좋다 그러면요. 또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계약에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이 계약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잘 결정하고 잘 따지시고 잘그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좀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면 시간 낭비, 돈 낭비, 뭐 정신적 낭비, 뭐 등등등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 내라는 그런 소속사가 또 있어요. 그런 데는 최대한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돈을 내고 내가 이 회사를 다닌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회사 다녀보셨죠? 일반 회사. 일반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돈 내고 다니나요? 아니죠. 돈을 받고 회사 다니죠? 똑같아요. 이런 상술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예시로 제가 예전에 종방연 때 회식을 했는데요. 거기 있는 배우가 회사 소속이었어요. 근데 그 배우가 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회사 매니저가 됐던 대표가 됐던 누군가가 관계자가 와서 그 다친 배우를 케어를 보호를 뭐 관리를 뭐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딱 보더니 며칠 뒤면은 금방 낫겠네 이런 식으로 퉁 쳤습니다. 그래서 주연 배우들의 관계자들이 와서 이 배우 큰일 난다. 다치면 어떡하냐? 배우 인생이 여기서 쫑낼 거냐? 그 배우를 빨리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서 답 나왔죠? 회사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1분도 좋긴 하지만, 아, 1분으로 보여준다. 쇼츠인가요? 아니면 틱톡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요, 한 뭔가 연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2분에서 3분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요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난감하죠? 답은 간단해요. HW 한글 파일로 하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PPT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잘 나온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를
클로즈업, 바스트, 웨스트, 그 다음에 풀샷 이렇게 사진 정리를 해가지고요. 깔끔하게 두 장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요. 뭐 적당하게 사진을 덕지덕지 하지 마시고요. 한 보통 사진이 4장에서 5장, 많으면 6장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양식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요. 요거는 그 인터넷에 잘 찾으면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이 또는 모델들이 PPT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원 가능합니다. 우선 출연 영상이 있으면 완전 나이스한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출연 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연 영상 대신 자유연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운이 좋게 작품이 들어가면 이제 출연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제 분량에 맞게 편집을 탁탁탁탁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나 스터디에서 단편 영화 같은 거를 제작을 해요. 그걸 통해서 출연 영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야, 이게 이런 질문을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일단 지정 대사를 받고 분석을 하시고 왜 이런 대사를 하는지, 무슨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뭐이 대사를 하는 인물이 그 전사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죽어라 외우시면 됩니다. 적장의 목을 베듯 죽어라 외우시면요, 대사 금방 외워집니다. 난감한데? 무조건 사년제를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내가 뭐 학자의 길을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년제 졸업이 있어야 됩니다. 왜? 대학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그 2년제, 3년제 뭐 이런 전문 대학에 나왔다 그러면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각 학교마다 그 심화 과정이라 그런가? 뭐 있어요. 그거를 1년인가 2년을 학교를 더 다니면요, 뭐 4년제 뭐 비슷한 학위를 줘요. 그걸 통해서 졸업하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왜?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학자의 길을 가고 싶다 가정했을 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은 아무런 목표 없이 가면요,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내가 그 대학원에 가서 뭘 취득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 뭐 인맥이 됐던, 뭐 지식이 됐던, 뭐 학교 간판의 브랜드가 되었건 뭐든 간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람들마다 목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하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꼭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대학원 가서 휴학하거나 뭐 자퇴를 한다 또는 뭐 수료를 한다 그러면요, 솔직하게 쓸모 없어요. 대학원은 졸업을 해야 합니다. 뭐 학점 졸업이 됐던 논문 졸업이 됐던 무조건 졸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학점 졸업보다는 논문 졸업이 더 솔직하게
더 좋습니다. 석사를 취득을 했어요. 만약에 박사를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대학원 인터뷰 때 내가 쓴 논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요, 필수는 아닙니다. 단 그 각 학과마다 그 기본기를 알려주잖아요. 그 연극영화과는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연극영화과만의 또 특징이 있다면 뭐 워크샵이라고 있어요. 연극 워크샵, 뮤지컬 워크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과는 뭐 단편 제작, 장편 제작 없을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튼 단편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드 나가기 전에 미리 학교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엄청 워크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동료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때는 연극영화과라고 이렇게 붙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극과 영화과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고 그냥 통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극과 영화과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따라서 연극과를 갈지 영화과를 갈지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캠코더가 있다면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화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이크 뭐 등등등이 다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도 카메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뭐 비싸잖아요. 캠코더, 뭐 카메라 이런 게. 그래서 대체할 만한 게 핸드폰 동영상입니다. 요즘 핸드폰 어떤가요? 화질, 그리고 뭐 기능들 엄청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없다면은 핸드폰 촬영으로 연기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핸드폰을 이렇게 가로로 세우신 다음에 촬영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뭐 바스트가 됐던 뭐 클로즈업이 됐던 요 위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연기 영상이 잘 나올 때까지 촬영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번 찍고 땡 아니고요. 계속 똑같은 독백, 똑같은 장면, 똑같은 상황을 계속 촬영하세요. 그러면요, 좋은 거 하나 나옵니다. 이건 꿀팁입니다. 만약 연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학과를 가고 싶다. 객관적인 생각이지만 나중을 위해서 연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영화과에서 스텝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 뭐 조명, 카메라, 뭐 연출 아니면 또 뭐가 있더라? 뭐 영상 편집 아니면
다른 학과가 또 뭐가 있더라? 문예창작학과 아니면 뭐 경영학과, 언론정보학과, 국문학과, 뭐 외국어학과,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어, 뭐 일어, 영어,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학과들이 나중을 위해서 서브로 투잡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리고 4년제 기준으로 복수 전공이 가능하다면요. 복수 전공을 하십시오. 아니면 교직이 관련된 뭐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런 거에 관련된 수업이 있다 그러면 꼭 신청을 하시고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스터디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스터디마다의 그 이런 분위기가 많이 틀리거든요. 어떤 스터디 가면은 그냥 놀자판도 많아요. 진짜 술 먹고 뭐 스터디 가면 어디 가나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잘돼 보려고 뭐 이런 스터디도 있고 또는 그냥 연기만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스터디가 또 있습니다. 이런 후자의 스터디가 있다 그러면요. 강력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서로 초짝끼리 만든 스터디가 있어요. 그런 거는 최대한 피하십시오. 답은 말했잖아요. 초짝.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짜들이 하는 스터디가 있다 그러면요. 최대한 피하십시오. 만약 그 다른 전공을 하셨다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본기가 잘 다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학원을 가셔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이잖아요. 학원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뭐개인 레슨도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나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캐스팅 확률 그리고 오디션을 많이 볼수 있는 확률을 따졌다면은 학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레슨은 나는 그룹 레슨에서 연기에 대한 배움에 갈증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 학원은 그룹 레슨이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 레슨을 많이 선택을 하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학원이나 개인 레슨이나 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직접 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원만 믿고 오디션을 계속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개인차가 너무 심하고요.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열심히 연기를 배우고 직접 프로필을 돌리거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프로필을 돌리거나 뭘 돌리거나 해서 직접 오디션을 잡는 게 저는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현장 경험 이런 거를 좀더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일단 가리지 마시고요. 보조 출연, 재연 배우, 뭐
단편 영화, 장편 영화, 교육 영상, 뭐 요런 등등등등을 많이 접해 보십시오. 만약 19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서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19금에 대한 니즈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19금을 제외하고 모든 걸다 해보십시오. 답은 모든에서 다 포함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고 말이 나서 하는 말인데요. 보조 출연, 재연 배우, 솔직하게 한두 번 나간다고 해서 각인이 안 되니까, 일단은 해보세요. 단, 너무 자주, 많이, 오래 하실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름 끼칠 정도로 또는 각인시킬 정도로 연기를 잘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우선은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겹치는 거 위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고 많은 걸 느낀 게 있거든요. 모두들 열심히 연습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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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아자 아자 아좌!